사실 매사에 감사한 일이 좀 많고 감사를 하는 것이 참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 바쁘다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고 저는 가끔씩 요즘에 감사할 일이 또 있나?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긴 해요. 근데 사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뭐 맞아요.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명으로 또 꼽히기도 했고 세계 10대 여성 중에 한 명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. 이분이 사실 어렸을 때는 매우 좀 불우한 생활을 좀 그렇죠. 살아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비결에는 매사에 좀 감사하는 그런 삶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. 매일 좀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긍정적인 생각과 이 행복의 삶으로 이끄는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. 그럼요.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고맙습니다, 미안합니다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? 전 아까 수현 선배한테 한거 말고는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. 감사합니다. 몇번 하셨어요, 오늘? 오늘 일단 제가 좀 전에 선배님들한테 다 감사합니다 일단 언제요? 했잖아요. 언제요? 언제요? 기억 안 나세요? 어떻게 이러세요? 제가 좀 전에 했었잖아요. 감사합니다. 기억했는데. 영혼을 좀 담아서 주세요.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고맙습니다는 진심으로. 고맙습니다. 오늘 한번 하셨네요. 아, 이런 이미지 아닌데.